그러니까 직장을 이렇게 젊은이들이 구할 때는 앞으로는 직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러면 네가 두세 군데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접근하는데 두세 군데만 노력을 하면 네 직장 분명히 나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직장을 들어갈 때는 이 사회 학교를 들어가는데 내한테 적합한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배울 게 많은가? 여기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내가 성장할 이런 한 무언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택하라는 거죠. 돈을 보고 택하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이 돈을 밝힌다.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지. 돈을 탐나는 자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를 잘 봐야 돼. 기성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안 돼가 있더라도 우리가 접근하는 우리가 사회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돈 벌려고 네가 직장을 간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생각해봐라. 부모라면 그런 말 한마디는 할줄 알아야 돼. 앞으로 미래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내 자식이 깡통이 돼 갖고 완전히 그저저 짐승이 되기 바래. 내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면 지금 또 갖추어야 되는 그래서 직장을 들어갈 땐 직장은 학교이니까 네가 여기서 무엇을 더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잣대를 대거라.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아직까지 배우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아직까지 덜 배웠느니라. 네가 배워서 다음에 40대가 되면 세상이 너가 지도자가 됐는지를 시험을 칠 거니까 그때까지는 무엇을 탐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어디에서 가도 너는 공부거리가 있느니라. 이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내 앞에 오는 이런 그내 가족들이 오면 우리 이제 직장에 이렇게 그 이거 그 사업체에 누가 오면 이거는 내가 담당이 됐으므로 이 사람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환경을 열어주는 이런 관리자가 돼줘야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예요. 개돼지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도자도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잣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는 엄청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오늘날, 앞으로는 더 하고, 엄청난 인재를 필요로 해요. 그 인재가 여기서 지금 다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물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깜깜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라가 한참 원동력을 갖고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걸 보고 개발도상국이라 그러나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까지 처져 갖고 있던 아주 후진국이, 전부 다 개발도상국이 되기 위해서 난리가 지금 나는 세상이 벌어집니다. 인류가 지금 개발도상국이 되려고 국제사회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되고자 할때 어디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승승 역할을 했어요? 일본이 왔고 독일이 왔고 미국이 왔고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선생짓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받들었나요? 아주 받들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 국제 환경을 우리는 배워왔던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70% 미달되는 이 밑에 이 개발도상국이 지금 앞으로 인류가 지금 일어나려고 꿈틀대고 있어요. 우리 이걸 다 갖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못 된다면 너희들은 세상 방법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건 만들어 갖고 팔아먹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세상을 알기 위하고 세상에 하는 것들을 처음 다 가져들어와서 우리가 만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음 다 재료를 만들어갖고 앞으로 미래에 이 후진국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며 그 후진국들이 어떻게 이게 발돋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져줘야 될 처음부터 지도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술이 발전됐다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잘 팔아먹고 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류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응?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식인들이 인류의 물건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잘 써고 우리는 돈 몇 푼 받아 먹고 살고 우리는 인류의 아주 이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만들고 쪼이는 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다 기술도 다 만졌고 우리가 이 공부도 했고 나를 갖추었다면 지식도 갖추고 했다면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는 지도자들이 되라고 지금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사회를 잘 봐야 돼. 먹고 살려고 사회를 접근하는 자 이제부터 엄청난 고난을 얻을 것입니다. 사회를 접근할 때는 내가 모지됨에 있어. 아직까지 사회에서 배울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는 자라면 너는 공부 비용을 받으면서 사회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작고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사회에 지금 직장을 다닌다. 아직까지 내가 배울 게 더 남았는 모양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서 벗어나서 지도자가 되는 자들은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아르키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은 퇴직이 없습니다. 아르키는 데는 퇴직이 없어. 응?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더 지적인 걸 아르키니까 아주 조금 위에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지적인 사람 몇 명만 아르키더라도 이거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아르키기 때문에 이건 퇴직이 없어요. 천천히 나이가 들어도 아리킬 수 있는 그 자리는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이 없어지지를 않아. 아리키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항상 나는 공부 중 그리고 경비를 사회로부터 받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자가 되죠. 내가 비굴하지를 안 하는 거지.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다니면 비굴하지를 안 한데 먹고 살라고 다니면 너는 비굴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나를 갖추는 데 힘써라. 이 나라는 하늘이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니라. 이것이 홍익 인간들입니다.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에 존경을 받으면서 인류의 빛나는 일을 할 것이라. 앞으로 인류 사회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이 나라 안에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데가 아니 여기는 새 둥지 하늘의 새 둥지 여기에서 아주 홍익 인간을 이렇게 배양을 시켜가지고 인류에 찬란하게 날러가서 인류에 빛나는 일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는데 우리는 까마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수행을 한다 하면 자연의 법칙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백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같으냐. 저 상에 무릎 꿇게 하고 조상한테 무릎 꿇게 하고 에? 하늘에 무릎이나 꿇고 도와달라고 빌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비굴하게 살게끔 백성들을 만든다.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하늘의 일꾼들이 무릎을 꿇고 아직까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늘에 힘을 줄 것인고? 이제는 땅의 힘을 다 써서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하늘의 힘을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존재를 먼저 내가 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가는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명분이 없는데 거기에다 힘을 어떻게 주는 거? 이 스승님한테 이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왜 갖고 싶은지 명분을 갖다 대야 된다.
이걸 넘어, 이 산을 넘어야 돼. 어? 왜 그런 경제를 갖고 싶으냐? 내 동생도 좀 주고, 그 동생한테 내가 또 니꺼나 잘해. 우리 언니가 못 사니까 내가 좀, 언니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네 언니를 못 살게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언니가 노력을 하고 언니가 요 앞에 오라 그래.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성불 주는 게 네 몸은 나사준다. 몸은. 하지만 경제라는 힘을 달라고 할 때는 명분을 갖다 대라. 네가 공부를 한 것이 있다면 경제를 가져야 되는 당위성을 가져올 것이야. 이런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걸 네가 쓰고 싶다면 명분을 갖다 대라는 거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 그 뜻이 훌륭하면 분명히 줄 거니까. 이해됩니까?